안녕하십니까. 국민비즈TV의 권선혜입니다. 과천시는 푸른 과천환경센터에서 활동하는 환경교육강사 초록선생님 20명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. 초록선생님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, 생태,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을 제공합니다. 6일 푸른 과천환경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한 신기훈 과천시장은 오늘 위촉된 초록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함께 힘써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참가자 33명 중 평가를 통해 선발되어 위촉된 강사들은 매월 실습과 상호평가, 강의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개발에 나섭니다.